피아노는 와서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토마토를 깎았습니다. 피아노도 깎아주고 원어도 깎아주고 이거는 영어 인쇄 주려고 합니다. 항상 토마토 하나를 깎아도 지금 두 개를 깎았는데 새 아들에게 한 접시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용호야, 토마토 먹어라. 오늘 고맙습니다. 토마토 먹고 힘내라. 이상한 소리 하지 예. 말고.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토마토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오노 토마토 좀 찍을게요. 네, 오노 토마토입니다. 네, 오노야 정말 토마토 잘 불편하게 먹어라. 하시네요. 오노야 토마토 잘 먹어라. 네, 현우 방에 가볼게요. 현우는 벌써 다 먹어가네. 토마토 맛있게 잘 먹어라. 맛있지? 먹고 더 먹어라. 아니, 이것만 찍는다. 토마토 더 먹어라. 잘, 맛있게. 네, 현우는 토마토 벌써 다 먹어가네요. 네, 두 개를, 큰 거, 토마토 두 개를 깎으니까, 깎아서 용어도 좀한 접시 들어주고, 은어도 들어주고, 현어도 들어주고 했습니다. 다 나눠서 먹었습니다. 항상, 같이 나눠서 사이좋게 먹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푼에서 방송도 안 하고, 게스트도 안 올리고, 계속, 유튜브 영상 조금 올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가을 옷을 꺼내서 가을에 입을 만한 거 이제 찾아서 또 오늘 빨래도 세탁기에 돌리고 있습니다. 또 영호랑 간식으로 밥을 먹고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조금 다음에 이렇게 오징어 땅콩을 영호와 맛있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네, 인재성 제일 예뻤을 때가 1976년이라고 합니다. 네, 인재성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1976년 인재성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그때부터 나온 과자네요. 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과자여서 오징어 땅콩만 보면 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네. 오징어 땅콩 용화 점심 때잘 먹었습니다. 모든 분들도 오늘도 더운 날씨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9월 지내시고 또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God bless you.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